치매요법은 무엇일까? 치과 치료 중 하나인 치매요법에 관해 들어본 적 있는지? 근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? 근관 치료 혹은 치매요법은 충치가 너무 심해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졌을 때의 치료 방법이다. 충치가 신경 및 치수 가까이까지 이미 생긴 상태라 긁어내고 떼울 수 없는 것이다. 충치가 너무 깊게 생기면 치아 조각에 괴사 및 신경염증이 생긴다. 이 상태를 치수염이라고 부른다. 치수는 치아의 신경이다. 가장 안쪽에 있으며 치아를 혈관화하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 어떤 이유로든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은 지속되기도 하고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한다. 보통 뭔가를 씹을 때와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 불편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. 이를 가역성 치수염이라고 부른다. 하지만 통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계속되거나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증상은 비가역성 치수염이라고 부른다. 치매요법 이전의 기초치료. 근관을 손대기 전에 의사는 보다 덜 자극적인 방법으로 먼저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작한다. 펄프 보호 일시적으로 봉을 박는 것과 비슷한 치료이다. 손상된 펄프를 치료하면서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이다. 펄프 코팅 떼운 겉 아래에 충치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긁어내다가 노출된 펄프를 분리하는 방법이다. 치과 의사는 약용 절연물을 사용할 것이다. 치수 절단법 이 치료는 펄프 표면을 부분적으로 제거해 노출된 부분을 약물로 덮는 방법이다. 근관 절차. 문제가 생긴 신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다. 치과 의사는 마취를 한 후 이 치료를 한다. 손으로 직접 돌리기도 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치료기구를 사용하기도 한다. 치료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. 치료할 부분을 마취한다. 펄프에 도달할 때까지 그 조각을 연다. 덕트에서 신경을 제거하고 소독한다. 덕트에 레진이나 플라스틱을 채운다. 엑스레이로 치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. 치아를 다시 만든다. 어린이 치과 진료. 의사는 근관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치수 절제술을 먼저 수행한다. 이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수 절단술이라는 치료를 한다. 치매요법과 동일하지만 환자의 치아가 유치일 때 하는 치료 방법이다. 환자가 아기인 경우에는 덕트의 모든 펄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에서 약 4mm 정로를 남겨두어야 한다. 이렇게 해야 치아 아래에 다시 생길 연고 치아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치매요법의 부작용. 다른 방법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치료에도 부작용이 따른다. 치아 골절 위험이 커지고 치아가 약해질 수 있다. 치아 색깔 및 투명도의 변화가 생긴다. 뿌리 끝 부분에 사라지지 않는 염증과 비슷한 반투명의 흉터가 생길 때도 있다. 치료 후 근관을 한 후에는 통증이 사라져야 한다. 신경을 제거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보통 수술 후 2에서 3일 정도는 불편함이 지속된다. 치매요법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. 입안이 치아, 감염 상태 등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그렇다.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. 덕트에 충전물을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다시 채운다. 이렇게 하면 치아 조각을 추출하지 않아도 된다. 정리하자면 치매요법 치료는 치아가 많이 손상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치료로 정말 효과적이다.